아, 맙소사, 살려줘. 성공. 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아이고, 앞으로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자물쇠 따기가 나름 전문직의 고급 기술 영역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아무튼 예상대로 상자 안에는 시체에서 빼낸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른 챙기고 팁시다. 반지를 확보했다고 패색에게 말하면 잘했다며 이제 반지를 퀘일리츠 지방의 보이잭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반지를 가져다 주면 그가 헨리에게 맡길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네요.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에 패색이 자물쇠 따기 기술을 가르쳐 준바 있었죠? 비록 배우는데 실패했지만요. 이 패색에게 소매치기 기술도 가르쳐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직접 뒤돌아주는 게 전부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도를 훔쳐보라고 하네요. 자물쇠 따기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꽤나 어려웠는데, 소매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에선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거더군요. 일단 버튼을 꾹 눌러 호주머니를 뒤지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많이 확보할수록 좋지만 그만큼 들킬 확률도 올라갑니다. 시간 확보 후 버튼을 떼면 호주머니를 상징한 원양판이 나옵니다. 중간에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물건입니다. 물건으로 금색 원에 옮겨서 물음표를 뒤집어 보면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 나옵니다. 그 다음 물건을 집은 후 다시 맨 위, 문 아이콘까지 금색 원에 옮겨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소매치기 성공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재빨리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고 살아야겠다고 했었죠? 소매치기를 연습해보니 그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패색에게 돈을 내고 소매치기 기술이나 자물쇠 따기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스킬 레벨이 하나 증가하더군요. 초급반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급반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패색이 반지를 친구에게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곳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너무 먼 곳이더군요. 그래서 반지는 나중에 갖다 주기로 하고 일단 성내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성문 입구로 달립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병이 가로막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들여보내 주지를 않더군요. 몇번 설득에 실패했는데 다행히도 라직경에게 칼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말하자 마지막엔 결국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성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곳곳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모두 스칼리치에서 도망쳐 이곳까지 오게 된 난민들인데요. 이들은 목숨은 구했지만 이곳에서 거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거지입니다. 다들 일자리가 없으니 구걸과 자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 마을 주민들이 난민들을 무척 싫어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물건이나 훔치고 전염병을 옮길까 두렵다면서요. 이들도 모두 건실한 주민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핍박받는 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패색이 소매치기 기술을 거지나 술 주정뱅이를 상대로 먼저 시도해보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이 생각나 한번 시도해봤다가 바로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곧장 경비병이 쫓아와 항복하라고 소리치더군요. 개겨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풀려나려면 벌금을 내야 하더군요. 60냥을 요구하는데 현재 헨리의 전 재산은 5냥뿐이니 벌금을 낼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말빨로 어떻게 넘어가 보려 했는데 그것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는 꼬박 하루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대한 코덱스가 뜨는데요. 중세 감옥은 대부분 성의 던전이었다고 나옵니다. 던전 RPG 게임의 주 배경이 주구장창 성 안의 던전인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나중에서야 다른 종류의 감옥이 등장했다고 나오고요. 또 남녀가 함께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신분에 의해서만 감옥에 따로 가뒀지 성별에 의해 따로 가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루 동안 갇혀있고 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하루밖에 안 가둬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덱스에 의하면 중세에는 감옥에 오래 가둬놓고 죄수를 오랫동안 먹이는 일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 나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핵심 능력치에 디버프가 걸립니다. 화면 아래 쇠사슬 아이콘이 보이시죠? 또한 명성도 떨어집니다. 착하게 살아야겠죠? 아니면 적어도 걸리지라도 말아야 합니다. 하... 감옥에서 나왔더니 햇살이 눈부십니다. 다신 감옥에 가지 맙시다. 밖에 나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돌아선 남자 얼굴을 보니 쿠네씨입니다. 아빠한테 빚졌던 남자 쿠네씨 기억나시나요? 그럼 결국 영혼의 맞다이를 펼치게 됩니다. 맨주먹으로 개싸움을 펼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칼 휘두르는 것보다는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판 주먹 다짐도 벌였었죠. 문제는 쿠네씨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말로 쿠네씨를 잘 설득하면 쿠네씨가 역제안을 해옵니다. 자기가 돈이 있는 곳을 아니 그 정보를 알려주겠답니다. 대신 빚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하... 어차피 빈털터리인 녀석이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쿠네씨는 스칼리치 지방 어느 비둘기장 아래에 돈이 많이 묻혀있다고 말해줍니다. 하... 진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이 묻혀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건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났더니 게임이 세이브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게임을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고 한참을 빌빌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외치고는 게임을 종료하고 이날 모험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게임을 시작해서는 라타의 지방의 아래쪽 성 퍼크스타인에 들어왔습니다. 스칼리츠 영주 라직경을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성 안에 보면 이렇게 변소가 있습니다. 성 복도에 이렇게 대놓고 변소가 있으니 신기하죠? 구멍만 덩그러니 뚫려있고 아래쪽은 그냥 땅바닥입니다. 중세시대 위생 상황이 어땠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타이의 영주와 라직경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저 톨복숭이 형님이 라타이의 실질적 통치자 하니씨 경입니다. 식탁 가운데에는 스칼리츠의 영주 라직경이 앉아있죠. 라직경 좌우로는 뺀질이 젊은 친구와 수도사가 앉아있는데 이 중 젊은 친구가 바로 이곳 라타이 지방의 영주 한스경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친척, 즉 털복숭이 하니씨경이 대신 통치를 해주며 통치 수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라직경이 이곳 라타이 지방에 머물도록 배려한 것도 바로 털복숭이 하니씨경입니다. 털복숭이 경은 성격이 호탕하고 또 유머러스합니다. 이때 수도사는 라타이 주민들이 스칼리치에서 온 난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좀 얄밉게 라직경에게 말합니다. 난민들이 도둑질하고 그런다면서요. 하니씨경은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말하지만 수도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라직경의 손짓이 눈에 띄죠? 손짓이 아주 유망합니다. 라직경이 지지하는 웬세스라스 왕이 여색에 빠져있다는 걸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기스문트 왕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뺀질이 경은 지기스문트 왕이 대체 왜 야만인들, 즉 쿠만인들을 용병으로 이용하냐고 묻습니다. 털복숭이 경은 결국 돈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답해줍니다. 전쟁에는 돈이 들고 지기스문트는 현재 전쟁을 1년 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사들에게 줄 돈이 다 떨어지게 됐고 헝가리 근처에 사는 유목 민족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기스문트가 그들에게 봉급을 충분히 줄리 만무하고 그러니 고용된 쿠만인들은 더욱더 약탈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로 돈 때문에 스칼리치를 공격했던 거고요. 스칼리치의 연관선이 있으니까요. 이때 헨리가 어리버리 높으신 분들 만찬하는 장소에 들어옵니다. 경비병이 쫓아내려 하지만 라직경이 헨리를 알아보고 경비병을 만류합니다. 라직경은 자기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햄버거를 빠져나가 스칼리츠로 돌아갔던 헨리를 따끔히 혼내는데요. 헨리도 좀 뻣뻣하게 말대꾸를 합니다. 이런 장면도 흥미롭죠? 같은 시대의 동양사회에서는 신분 차이가 나면
감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아예 높으신 분들의 만찬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헨리 부모님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합당하기는 못하고 테레사와 로바드 경이 대신 간이 무덤을 만들어줬었죠. 그 말을 들은 수도사는 아, 너 그러면 너님 부모님은 연옥에 갈 텐데 그거 참 안 됐군 이라며 찌찌거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털벅숭이 경이 그딴 되도 않는 설교는 집어치우라고 화를 냅니다. 라직 경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이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스칼리츠로 가서 무덤들을 찾아다니며 기독교식으로 축성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게다가 그러다 강도한테 살해당하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촌철 살인이죠. 그러자 수도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주둥이를 놀리는 건 쉽지만 자기가 직접 스칼리츠로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라직경에게 이제서야 찾아온 용건, 즉 아빠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든 칼 얘기를 꺼냅니다. 그 칼의 주인은 라직경이죠. 근데 라직경은 그 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직경은 성을 통째로 잃게 된 셈인데 칼 하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던 겁니다. 그래도 헨리는 그게 아빠가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기 때문에 칼을 꼭 라직경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직경은 그런 헨리를 비웃지도 않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헨리의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면서도 넌 더 신중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 말을 듣자 헨리는 라직경 밑에 들어가 군사 훈련을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때 뺀질이 경이 화를 냅니다. 적에게서 도망쳤으며 영주의 말도 따르지 않았고 칼도 강도에게 뺏긴 주제에 지금 감히 승진을 원하는 거냐면서요. 근데 이번에도 라직경은 헨리를 감싸줍니다. 벤질이 당신도 그 상황에서는 도망쳤을 거라면서요. 또한 헨리에게 처벌이 필요한 건 맞으나 이미 모든 걸 잃은 자를 어떻게 또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라직경, 꽤 멋진 남자죠? 우리는 이런 리더를 만나면 절로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직경은 용기와 맹목적 복종은 병사의 훌륭한 자질이나 또한 자신은 효심과 인내, 결단력도 높이 산다고 말하며 헨리를 인정합니다. 게다가 헨리 아빠가 만든 칼은 좋은 칼이었으니 헨리가 그 칼을 찾아와주면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자 얄밉게도 수도사가 이번에도 끼어들어 쟨 고작 시골뜨기 농민인데 어찌 농민을 기사로 만들 수 있냐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톨벅생 경이 돼지를 성직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듣게 뭐냐고 통쾌하게 반박합니다. 한마디로 너 같은 새끼도 성직자 행세하는데 안 듣게 뭐냐는 뜻이죠? 어쨌든 헨리가 농민은 아니기도 합니다. 헨리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라직경은 헨리를 자기 휘하로 받아들여주려 합니다. 분명 후회할 것 같지만 헨리 아빠를 봐서라도 받아들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우선 헨리에게는 기초 군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니시 경은 버나드 대장에게 헨리의 훈련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 다음 기초 훈련을 마치면 도시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헨리를 보내 일을 시키기로 합니다. Don't forget, Henry. Don't disappoint me. I won't, my lord. 성을 나와서 한 거린에게 말을 걸어보니 이 친구도 돈 받고 싸워주는 친구입니다. 밀란이란 친구가 다른 두 명을 싸워 이기고 오면 자기가 한 판 붙어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돈을 내면 싸워준다니 특이하죠? 근데 그마저도 바로 싸울 수는 없고 다른 두 명의 싸움꾼과 먼저 싸워 이기고 나면 자기가 직접 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말한 두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좋아! 주먹에는 자신 있다! 바로 성 뒤로 와서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주먹다짐에서 싸워 이기고 나면 싸움꾼 친구가 의식불명이 되는데요.
이때 그가 그나마 입고 있던 옷과 돈 몇 푼을 싸그리 털어 갈 수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기. 난민들의 캠프는 성 안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 바깥에도 있습니다. 난민들의 수가 워낙 많아 성 하나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헨리에게 패배한 싸움꾼은 헨리에게 옷까지 마저도 다 털린 채 다시 구걸 중입니다. 밀란이 먼저 이기고 오라는 또 다른 싸움꾼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도 두 냥을 쥐어주고 한 판 붙자고 했습니다. 하, 순식간에 이겼죠? 헨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먹은 쓸만합니다. 이번에도 의식불명 상태인 이 친구의 호주머니를 뒤졌는데요. 한참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정신이 돌아오는 바람에 호주머니를 뒤지던 걸 들키고 맙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계속 경비병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 게임은 도둑질하는 걸 한번 걸리면 목격자가 지옥까지 쫓아다니며 경비병을 부르더군요. 이렇게 경비병이 성 바깥에까지 쏜살같이 출동합니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데, 아니 걸리면 안 되는 건데 또 걸리고 말았군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는 바로 밀란을 찾아냈습니다. 너희 녀석, 네가 말한 두 놈과는 모두 싸워 이겼다. 나 지금 빵에서 나온 몸이야. 와우, 밀란 이 녀석은 확실히 좀 싸울 줄 아는 놈이었습니다. 거의 8분간 주구장창 때린 끝에야 겨우 이길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일을 교훈 삼아 착하게 살기로, 아니 들키지 않게 재빨리 호주머니를 싹 다 털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이 이후로도 돈 받고 맞아주는 불쌍한 피난민들과 단돈 두 푼만 주면 계속 싸울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힘이나 싸움 기술 경험치를 쉽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 난민촌 밑바닥 생활 속에서 단련되는 주먹. 하지만 주먹은 동네 깡패한테나 먹히는 거고, 칼 다루는 법을 배우려면 지금 이 버나드 대장에게 배워야 합니다. 근데 칼 휘두르는 법은 이미 게임 시작할 때 배웠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버나드 대장에게 배워보니 이 게임의 검술 시스템이 나름 심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공격할지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도 선택할 수 있으며, 완벽한 방어에 성공하면 스태미나를 아끼는 시스템도 있고, 또 칼을 피하는 시스템도 있고, 페인트를 줘 상대방을 속이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술 스킬이 오르면 연계기까지 등장하더군요. 제가 과연 이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술을 익히고 나면 활 연습 교장으로 이동합니다. 활 쏘기는 이게 또 과관인데요. 단 한 발도 관역에 못 맞추겠더군요. 패드로 하는 데다가 조준점까지 없으니 감이 전혀 안 잡혔습니다. 헨리는 그저 착하게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물쇠 따기도 하지 말고, 소매치기도 하지 말고, 칼싸움도 하지 말고, 활도 쏘지 말고, 그저 입만 놀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리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형편없는 활 쏘기 실력을 보이면 영주 벤지르 경이 헨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헨리는 즉각 반발하는데요. 버나드 대장이 감히 영주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경고를 줍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헨리는 벤지리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허풍쟁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친구들은 은수저라는 표현이
최상급의 표현인 가 봅니다. 아무튼 헨리가 도발하자 벤지리는 헨리에게 네가 날 이길 수 있겠냐며 활쏘기 대결을 제안합니다. 헨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허풍쟁이는 헨리죠. 당연히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발도 관역에 못 맞추고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는 검술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도 이건 활쏘기보단 자신있다! 피난민들과의 주먹 다짐으로 단련된 헨리의 힘을 보여주마! 결국 검술 대결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로써 쌤쌤인 셈입니다. 활 대결에서 이기면 활을 얻을 수 있었는데 활은 못 얻게 되었고요. 이 검술 대결에서는 패배하면 돈을 내야 했는데 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영주 뺀질이 경은 행운을 빈다고 말하며 또 보자고 한 후 자리를 뜹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교회를 발견하면 새로운 코덱스가 또 뜹니다. 이번에는 성직자에 관한 정보가 뜹니다. 성직자는 중세 사회의 엘리트 중 하나였으며 교육받은 소수의 계층 중 하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대교구가 아닌 작은 마을의 성직자들은 간신히 읽고 쓸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생활도 풍족하지 않았고 농부들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작은 동네 성직자들은 독신도 지키지 않았고 여느 사람들처럼 술집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랬나 봅니다. 이 작은 동네 성직자가 어떻게 음주 가무를 즐기고 또 여자를 끼고 살았는지는 이 게임 속에서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반대로 대교구에 속한 성직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특이하게도 의자가 없습니다. 뭔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기다란 의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더군요. 성가대석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 시대에는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개념이 없던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동네에 교회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다른 쪽 교회로 가보면 그 말 함부로 하던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수도사에게 책 읽는 법 좀 가르쳐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더군요. 그러면 수도사는 자긴 가르쳐줄 실력이 안 되는지 우지츠 지방에 있는 은퇴한 틀경사에게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 잘못 알아들었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필경사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건 줄 알고 이 마을 필경사를 만나느라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서 배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가기엔 너무 멀어서 일단 읽는 걸 배우는 일은 단념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서 관련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도 고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아담과 이브죠? 근데 특성 중에는 흥미롭게도 이런 그림들을 보고 나면 카리스마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도 있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는 처벌 장소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이곳에 묶어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면 헨리는 마을의 공무원에게 보내집니다. 라직경이 공무원에게 미리 말해놨기 때문에 헨리가 무슨 용건으로 온 건지 바로 압니다. 공무원은 헨리에게 경비병 하나와 마을을 순찰하는 간단한 일부터 맡깁니다. 그 전에 무기가 필요할지 모르니 무기고에 가서 받아가라고 말하는데요. 전 무기고에 가도 상자들이 다 잠겨있고 해서 아무것도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약초를 제조할 수 있는 선반도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각종 병들과 모래시계, 화덕, 그리고 책이 놓여 있습니다. 약초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을 읽어봤는데 복잡하기 그지없더군요. 착하게 살고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약초를 만들 생각도 전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제작 난이도였습니다.
게임 끝날 때까지 제가 과연 약초 제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혹시나 하게 되면 그때 약초 제조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밤거리의 풍경은 근사합니다. 밤에는 경비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하고 마을 주민들도 일부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더 한밤중이 되면 더 적막해질 것 같습니다. 밤이 늦었길래 패색의 집에 와봤더니 테레사도 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재밌게도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눕는 것까지 구현되어 있더군요. 삼촌 패색도 이미 꿈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럼 헨리도 잠자리에 들까요? 나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